라라로라로라리오라로로로라리오라라로로라라로라라로라라로 악성 생태계로 좀 붉은 기가 보기를 잡아서 먹어보자.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생태계를 정말 많이 파괴하고 있는 붉은 기가 보기를 잡아가지고 한번 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지금 바로 잡으러 가야 되는데 혼자 가기 싫어. 같이 가요. 레츠 고. 참고로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의 동화는 잘못된 겁니다. 거북이 롯나게 빠릅니다. 제가 가서 바로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개빨라가지고 이렇게들이 생태계 오랜쪽에 됐는지. 자, 오늘 붉은기 거북이를 어떻게 잡을까 하면요, 보통 지자체에서 붉은기 거북이를 퇴치를 할 때 직접 손으로 하나하나 잡으시는 게 아니라 통발을 엄청 많이 놓고 잡으시더라고요. 그만큼 거북이가 생각 외로 통발에 굉장히 잘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한번 통발을 설치해가지고 붉은기 거북이를 싹 다 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발만 하기는 조금 아쉬울 수 있기 때문에 족대지를 좀 하고 밤에 다시 와 와서 통발을 확인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보도록 할 건데, 보통은 제가 통발을 놓을 때 밤에 놓고 아침에 걷잖아요. 근데 이번에 왜 아침에 놓고 밤에 확인을 하냐면, 거북이들이 주행성입니다. 바닷가에 사는 거의 모든 생물은 거의 다 야행성이거든요. 근데 거북이는 주행성이에요. 이렇게 해가 지는 날에 이렇게들이 일광욕을 하러 올라옵니다. 그리고 낮에 돌아다니는 물고기나 지렁이 닥친 대로 얘네가 다쳐먹기 때문에 생태 교란종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낮에 통발을 설치하고 밤에 확인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바로 통발을 먼저 설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다 뒤져, 다 불고기 거북 대륙야 통발 플라이아가래. 자, 여러분, 바닷가 놀러 오시면 통발 많이 하시잖아요. 이 통발을 뺄 때 보통 이렇게 빨간색으로 연착이 돼 있는데, 요거 빼실 때 스프링 힘이 세기 때문에 다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 둘 셋. 우와. 라온이 동생 못 만들어줄 뻔했네. 그리고 이 붉은기 거북이가 등값만 30cm까지 커집니다. 30cm면 한 뼘 조금 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옆으로도 크기 때문에 굉장히 커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반 통발에는 들어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를 해줘야 됩니다. 보시면 통발 입구가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근데 입구가 좁으면은 잘 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입구의 라가리를 살짝씩 잘라줘서 더 들어가기 쉽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는 것보다 나오는 게 더 어렵기 때문에 확률을 좀 더 높여보도록 할게요. 반대쪽도 라사 사무라이. 그리고 여러분, 미끼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실 수도 있어요. 붉은기 거북이는 민물에 살기 때문에 민물 물고기로 미끼를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냄새 엄청나는 물고기들 있죠. 예를 들어 꽁치나 고등어 요런 거에 더 환장을 합니다. 왜냐면 냄새가 더 많이 퍼지기 때문이에요. 이 녀석들이 또 굉장한 게 뭐냐면은, 보통 동물들은 둘 중 하나가 태워야 돼 있어요. 동체 시력이 태워야 돼 있거나 후각이 태워야 돼 있거나 이렇게 하는데, 거북이는 후각도 좋을 뿐더러 동체 시력도 좋아가지고 지나가는 물고기도 사냥을 하고 냄새를 맡고 그곳에 가서 몰려들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미끼는 바로 리발 고등어. 냄새 개나. 자, 이 고등어를 양파망에 넣어줄 건데, 이 양파망은 제가 집에 있는 양파 다 빼가지고 몰래 가져오다가 한테 걸려가지고 깜사대기 개쳐먹었어요. 고등어 이게 내장 있는 거 그대로 넣는 게 좋거든요. 지금 수온이 올라가서 민물이 따뜻해가지고 이게 부패하면서 냄새를 더 잘 퍼지게 해줄 거예요. Shut the fuck. 아갈머리 닫아주고 한번 묶어주고 플라이어가래. 그렇지. 저렇게 넣어주고 포인트로 가서 통발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온 포인트는 딱 봐도 거북이가 살기 너무 좋죠. 거북이들은 이렇게 물에 둥둥 떠 있기도 한데, 보통은 스풀 같은데 올라와서 일광욕을 해요. 그래서 가운데보다는 가해를 많이 봐야 됩니다. 이런 갈대숲 있죠. 이런 데 사이에 있을 확률이 큽니다. 어, 거북이 여러분, 거북이 개렇게 개크. 대가리 옆에 확실하게 붉은색이 있죠. 붉은기 거북이에요. 야, 넌 뒤졌다. 여기 통발 놓으면 너 들어가라 진짜로. 자, 여러분, 여기는 제가 족대지를 하고 싶은데 물 깊이가, 어, 저기 또 한 마리 더 있어. 와, 대박. 개 많네. 저렇게 해서 얘네들을 반수생 거북이라고 해가지고 물 위에서 숨을 쉬기 때문에 항상 60 위로 올라올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구조예요. 자, 부터 여러분, 개체수 확인했습니다. 너 다 뒤졌다. 자, 그래서 통발 바로 한번 던져볼게요. 다 뒤졌다. 붉은기 개렉 저기 또 있네. 와, 겁나 많은데요 여러분. 지금 저기 한 마리 있고요. 살짝 옆으로 비낄게요. 저기 한 마리 또 보이시죠. 와, 벌써 본층 개 나온다. 얼마 전에 제가 리버코타라는 녀석을 먹었었잖아요. 근데 거북이를 처음 먹어봤는데 거북이 진짜 맛있더라고요. 이게 해외에서는 식용으로 많이 합니다. 심지어 미국에서는 악어 거북이 있죠. 우리나라는 생태 교란종으로 지정이 됐었고, 옛날에는 애완용으로 키웠었던 그 악어 거북이도 미국에서 악어 거북 스프가 인기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제는 거의 멸종위기에 가깝게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부에서 일주일에 인당 두 마리만 잡을 수 있도록 허가를 해놨다고 합니다. 그만큼 맛있다는 거죠. 진짜 봐, 벌써 개맛있겠다. 넌 뒤져서 거북이 이렇게 들어. 잘 부탁한다. 통찌. 통발 이름 지었어요 여러분. 조감을 담는 통은 뽀찌. 이거 통발 통찌. 죄송해, 아가리 처맞아라. 이런 무 쪽에 하면은 좋을 것 같긴 해요. 저 사이로 한번 떨궈볼게요. 통찌 준비됐니? 거북이 들고 와. 플라이 아가리. 그렇지. 생각보다 깊진 않은데, 일단은 못 잡으면 여기 오늘 밤에 들어가 볼게요. 일단 통발로 잡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줄은 이쪽에다가 묶으면서 숨겨두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저 지형 말고도 붉은기 거북이 얼마나 많은지 돌아다니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아까 이어진 물줄기에서 한 500m 정도 더 왔거든요. 이쪽에도 분명히 지금 와, 저기 방금 못 찍었는데 저 위에 올라가가지고 얘들이 일광욕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이즈가 거의 다 성체급이에요. 30cm 정도 되거든요. 어, 저렇게 개 크죠 여러분. 멀리서 봐도 커요 쟤는. 아이고 웬 한 팔로 수영한 게 귀엽. 아니 안 귀여워요. 개 처먹어야 되니까.
익사했으면 좋겠다. 작은 것도 있네. 여러분, 얘 우와 보셨죠? 눈치 겁나 빠릅니다. 이게 눈치가 빠르기 때문에 잡기가 쉽지 않아요. 개체수 확인 먼저 해볼게요. 저기 또 한 마리 떠 있네. 멀리서 먼저 찍어볼게요. 저기 보이시죠? 저것도 크기가 작은 녀석입니다. 이렇게 작은 녀석들은 여기가 또 늪지기 때문에 번식할 수 있는 환경이 너무 많아요. 얘들이 한번 알을 낳을 때 바다거북이랑 똑같이 깃발로 땅을 판 다음에 거기다 알을 낳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알을 채취해가지고 몇 번 먹었었는데 지금 딱 산란철이기 때문에 운 좋으면 알 낳는 것도 볼 수도 있습니다. 우와 왼쪽엔 잘하고 오른쪽에는 붉은기가 왔습니다. 엄청 많구나 여기. 어, 저기도 있다. 와 바로 들어가네. 눈치가 엄청 빠르네요. 저기 조그만 것도 있네. 저건 번식했나 보다. 자 일단 족대지를 할 수 있는 얕은 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지금 족대지를 할 곳을 찾기 전에 거북이들이 지금 산란 시즌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흙이랑 잔디랑 섞여 있는 그런 풀밭 있죠. 그런데 얘네가 산란을 하고 있을 경우도 있거든요. 정말 보기 드물긴 하겠지만 운이 좋으면 또 볼 수 있는 거라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산란의 흔적이 어떻냐? 바로 이런 곳입니다. 자 이게 푸릇푸릇한데 여기만 약간 사가 있는 곳, 그리고 흙이 좀 파졌다가 다시 덮여져 있는 듯한 그런 느낌. 예를 들어 지금 여기 비어 있잖아요. 이런 곳이 산란한 흔적인. 사실 우리나라에는 저런 흔적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붉은기 거북이 알 찾는 컨텐츠가 정말 하이레벨 컨텐츠거든요. 생물 유튜버들한테는 땡볕에 계속 낯들고 땅 파야 되니까. 자, 그럼 저기 일광의 화강 이렇게 보이시죠? 한번 천천히 다가와 볼게요. 지금 참고로 10배 줌 한 거예요. 이거 여기까지만 가도 개 지랄하니까 저거 쫄짱개르기들보다 눈치가 빨라요. 10배 좀 한 거예요. 1배 좀 해볼게요. 지금 개 멀리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어? 좀 느리게 하면 모르네. 약간 무심코 지나가 봐야 되나? 지금 바로 옆까지 왔어요. 어, 너 괜찮네. 내가 한번 잡아볼까? 한번 내려볼까? 아 이씨 이불할 느낌. 어 죄송해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상륙이 나와버리네. 자 여러분 거북이 새끼들 박살 내려고 족대지라로 내려왔습니다. 다 뒤졌어. 자 일단 여기거든요. 얼마나 깊은지를 몰라서 깊진 않네. 족대보다 깊이 빠지면은 들어가지 않을게요. 자 우선 요런데 밑에 잠수에서 숨어있어요. 얘네들이 엄청나게 파고들기 때문에 요런데를 자극시켜볼게요. 사실 보여서 잡는 게 제일 베스트긴 한데 와 진짜 고기 한 마리 없다. 고기가 없는 이유는 뭐냐, 붉은기 거북이 여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들이 다 처먹은 거거든요. 얘네가 분명히 땅에 박혀있을 거라서 이게 잡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 이런데 보이면 얼마나 좋아. 이런 돌틈 이런데 들어가 있으면 얼마나 좋아. 이 개새끼들아 제발 한 마리만 잡자. 한 마리 잡아야 통발에 안 잡혀도 안전빵으로 먹지. 그래 여 안에 이런데 있을 수도 있어요. 야, 안에 족대 이렇게 찔러 쑤샤 찔러. 야 나와 도망이라도 가. 대가리 숨기지 말고. 없어 리발. 롯데서 또 여기엔 없네 희한하게. 그럼 거북이 족대를 잡을게요. 거북이 어, 어딨어? 없겠다. 없어졌어. 여기 있다. 거북이! 잡았습니다, 여러분. 와, 대박. 와, 족대를 잡으려다가 얘가 확 도망가더라고요. 와, 여러분, 대박 잡았습니다. 와, 씨, 개흥부됐네. 족대 잠깐 짜져있어. 너 아무 필요 없다, 족대야. 손으로 잡는 게 더 빠르다. 자, 여러분, 일단 얘 한번 이쪽에 놔볼게요. 그러면은 금방 자기 풀어준 줄 알고 나올 거예요. 보세요. 바로 나오죠. 자 여러분 귀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귀 보이시죠? 붉은기 오브 맞습니다. 자 저 붉은기 있죠? 사이즈는 대충 한 15에서 20 정도 나오는 것 같고 굉장히 팔팔하고. 와 잠시만요. 와 개행분하네. 와 씨 여러분 진짜 잡을 줄 몰랐거든요. 이랬게야 개행복하다. 자 여러분 이 붉은기 거북이는 2001년 12월부로 사육, 수입, 유통, 판매 싹 다 불법이 됐습니다. 왜냐면 그때 생태 교란종으로 지정됐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옛날에는 많이 수입이 되고 애완용으로 키우다가 거북이가 수명이 길잖아요. 이 녀석은 생명력도 정말 세요. 1년을 굶겨도 살아갑니다. 그리고 더 이상 책임을 지지 못하고 방생을 해가지고 이렇게 개체수가 많아진 거고 심지어 번식력도 좋고 동면도 하기 때문에 우느라 겨울을 버티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생태 교란종이 됐습니다. 자, 잠시만요. 모자 때문에 얼굴을 가리네. 남캠인데 명색이. 자 그래서 이 붉은기 거북이가 생태 교란종이 되고 나서 얘랑 습성은 똑같지만 생긴새만 다른 리버쿠터나 페니슐라쿠터 요런 애들은 생태교란종이 안 됐었다가 결국 걔네들도 방생이 많이 돼서 2020년에 걔네들도 생태교란종이 됐습니다. 얘는 근데 여러분 굉장히 깨끗해요. 여기 있는 개체들이 굉장히 다 깨끗하더라고요. 멀리서 보니까. 여러분 어제 잡았습니다. 막 그렇게 엄청 작은 사이즈도 아니고 작은 사이즈면 조금 죄책감 되게 아니야. 생태교란종이 죄책감 따위 없어. 토이레기야. 얘는 일단 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족대 필요 없어요. 저거 족대 왜 가져왔어. 손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 제가 물 참마 일으키면서 가니까 좀 얼타고 있더라고요. 얘가 거기 있어서 고맙다. 진짜 다행이야. 나 진짜 못 잡을 줄 알았어. 이제 통발에 안 들어와도 여한 없다 진짜로. 오늘 통치만 들려고 뽀찌 안 들고 올라 그랬는데 들고 오길 참 잘했다. 들어가라 닫아버려. 꼼짝 말고 있어. 친구들 많이 데려올게. 야 어, 뭐야 그럼 방금 진짜 새끼 거북이지 나왔어요. 잠시만요. 붉은기 새끼 같은데. 아무리 작아도 그것도 생태교란종이면 잡아야 돼요. 그리고 이 붉은기 거북이는 그렇다 할 천적이 없어요. 새끼 때야 새들이 먹고 수달이나 이런 애들이 잡아서 먹거든요. 근데 크면은 천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한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얘네가. 잠깐만 이거 새끼 잡으려면 이거 족대실 하면 잡히지 않을까? 그래 족대 실력 발휘 좀 해봐라. 요런 풀숲 같은데 이 새끼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없어요. 족대 버릴게요. 이따 가져갈게요. 자 일단 족대 수심 체크하면서 갈게요. 개똥물이다. 이런 개똥물에서도 번식하고 룽가룽가 하고 이 더러운 새끼들. 우와 이거 보이시죠? 족대 다 잠기는 거 안 돼 안 돼 여러분. 다른 데로 이동할게요. 자, 여러분 지금 육지로 올라와서 보이면은 바로 들어가서 잡겠습니다. 근데 여기가 굉장히 깊었어요 아까. 제 키 이상인 것 같았거든요. 아까 그 많던 거북이들 다 어디 갔냐? 거기 찾으면 안 보인다니까. 거북이다 발견. 저기 있어요 여러분. 거북이 대가리 내밀고 있어요. 이런 씨X를 거북이가 아니라 저거 해초였어요. 해초 리발. 와 이게 이렇게 해서 잡지 못한 이유가 있다. 눈치가 너무 빨라가지고 물속으로 쏙 들어가서 잠수를 해보.
없애버리고 심지어 얘네는 밑에 땅도 팔 수 있거든요. 발톱이 날카로워서. 그래서 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바닥을 한번 끌면서 가볼게요. 그러다 한 마리 걸릴 수도 있거든요. 들어볼까? 어 무거운데? 허우 리발 싹 다 모래. 아니 아까 한 마리 어떻게 잡았지 진짜? 진짜 웃기다 얘네. 코빼기도 안 보입니다. 여기 밑에 지형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위에 돌 있죠? 이런 것처럼 팅팅팅팅 있어서 이 돌 사이에 틈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냥 박혀있으면 사실 못 잡아요 이거. 얘를 어떻게 잡아야 되냐? 제가 봤을 때 밤에 와서 한번 싹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밤에는 자고 있기 때문에 얘네가 그나마 좀 가만히 있거든요. 밤에 랜턴 센 거 들고 와가지고 물 속을 보고 있는 녀석을 달려가서 잡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더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더 이상 못 잡을 것 같습니다. 밤에 와서 통발을 확인을 하고 통발에 없으면은 족대지 마저 한번 해서 꼭 한 마리 더 잡아서 최소 두 마리 쳐먹어 볼게요. 이따 밤에 봐요. 라삭라삭 개 리발 새끼들 다 뒤졌다 이따가. 자 여러분 드디어 밤이 되었습니다. 지금 통발 노는 곳으로 왔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능성이 좀 희박해요. 아까 해가 쨍쨍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정말 스콜처럼 한 5시간 동안 비가 정말 많이 내리더라고요. 그렇게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거북이 새끼들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희박합니다. 하지만 아까 족대로 잡아놓은 새끼치롱 어쨌든 컨텐츠는 성공인데 더 많이 잡으면 좋으니까 이쯤인데 찾았다. 자 한번 건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육안으로 보여요 여러분. 저기 보이시죠? 아씨 아무것도 없는데 제발. 어 좀 무거워요. 어 뭐지? 있다 두 마리 실제로 여기 한 마리 있고 여기 한 마리 있습니다. 고등어 진짜 잘 먹히네. 바로 한번 꺼내볼게요. 이 녀석들을 물릴 수 있어서 항상 조심해야 돼요. 우와 여러분 불고기 맞아요. 똑같아 사이즈 아까 거보다 조금 더 좋은 것 같거든요. 쟤는 사이즈가 조금 더 작은 것 같긴 한데 여기 잠깐 올려놓을게요. 와 붉은기 맞습니다 두 마리 다. 아까 잡을 게 여기 있거든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어 너 다 건조됐네. 매트 무광 개멋있다. 자 여러분 똑같은 종류입니다. 이게 통발이 되네. 사이즈도 거의 다 친구들이 왔어요. 어 너 그래 적응했다고 좀 앞으로 나오네. 들어가라. 얘네들은 아예 정신이 없어가지고 숨어서 나올 생각조차 안 하죠. 자 여러분 얘네가 이렇게 예민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잡는 게 쉽지 않은 건데 통발 진짜 이거 대박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 통발에 잡힐 줄 몰랐어요. 얘는 이제 적응까지 해놔봐. 또 나와 바로 나와 리발레키. 자 여러분 일단 이 세 마리 챙겨보고 저는 요 안으로 들어가서 조금 더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잡을 수 있으면요. 오케이 뽀지 열어버려. 너네 세 마리 싹 다 들어가서 사이좋게 아웅다웅 어떻게 뒤질지 생각하고 있어. 근데 미안하다 사실 이게 생태 교란종이어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프다 거북이를 키우는 입장으로서. 하지만 너는 너무 유명한 생태 교란종이기 때문에 좀 많이 없어지긴 해야 돼. 미안하다 닫아버려. 자 여러분 이제 안전하게 아래로 내려가긴 할 건데 아까 제가 족대로 해보니까 족대가 진짜 쓸모가 없더라고요. 자 그래서 조금 다른 족대를 가져왔습니다. 미니 족대 따란. 이걸로 한번 조져볼 건데 문제가 지금 내려가는 길이 요 따위 하나 있어요. 그리고 수심이 어떤지 모르거든요. 일단 한번 내려가 본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죽는 거 아니야 이거? 굉장히 미끄럽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절대 집에서 따라하지 마세요. Don't try this at home. 와 가도 되는 거겠죠? 바로 물로 직행하네 사다리가. 재밌네. 좋은 경험 오늘 한번 할 것 같긴 해요. 뭔가 이거 아마존 정글에서 약간 이렇게 헤쳐나가는 느낌이라 좀 재밌네. 베어그리스 된 느낌이에요. 와 물 깊이 보여. 야야야야야 거미 꺼져. 후 리발리가 후. 자 여러분 이제 물인 것 같은데 어 뭐야 어 왜 이렇게 얕아. 아이씨 깜짝이야. 아씨 와 내가 이거 밟아가지고 나 뭐 슥 올라온 줄 알았는데 제가 밟은 나무가 저기 위에서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 죄송해요. 아 뭐야 아까 베어그리스 이런 게 리랄 했는데 베어그리스는 수치심 느꼈겠다. 자 일단은 깊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 너무 안 보이는데 이럴 줄 알고 제가 수중 랜턴 하나 가져왔거든요. 수중 랜턴은 안에 넣어서 보면은 물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안 보입니다. 리바 원래 보여야 되는데. 자 이제 한순간에 떨어지는 지형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히 가겠습니다. 지금 거북이들이 다 자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덩어리 같은 거 하나 보이면은 바로 족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발 아까처럼 한 마리만. 거북이야 어디니? 여기가 완전 뻘지형이에요 밑에가. 그래서 제가 밟고 있는 게 진짜 거북이일 수도 있거든요. 와 얘네 밤에 어디 있어? 지금 수면 위로 떠있는 새끼는 한 마리도 없어요 지금. 야 이거 잡을 수 있어 이래가지고. 자 여러분 드디어 땅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기주적에 있는 말조개입니다. 말조개 엄청 크죠? 아 펄조개다 펄조개. 하마늘의 펄. 죄송해요 유행 다 지났다. 이거 다 거북이 발자국 아니에요? 띵띵띵띵 파이는 거? 진짜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글보글하던 애들이 밤에 분명 어디 짱박해서 자고 있어. 이거 아니죠? 아이씨 개렛게야. 여러분 거북이 퇴치는 진짜 통발로 해야 될 것 같아요. 통발이 재미는 없지만 갑인 것 같습니다. 와 씨 거북인 줄 알았네. 와 이게 뭐야? 왜 흙이 저렇게 거북이 모양으로 지금 저 뭐 발로 밟았거든요? 돌이겠지? 뭘까 이게? 이런 씨X를. 죄송해요 여러분. 금방 잡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지금 못 잡아서 감정이 격해진 것 뿐이에요. 와 진짜 거북인 줄 알았어요. 돌이죠? 거북이 뒤집혀 있는 거 아니야? 그럴 리가 없지. 미치겠다 여러분. 일대 다 뒤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한 마리도 안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뭐가 있는데? 거북인가? 잠시만요. 움직여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리라리 2시간째여가지고 감정이 격해졌네요. 이해해주세요. 아니 혹시 이런 돌 밑에 있니? 나도 말하면서 어이가 없는데 왜냐면 이게 해루질이 아니잖아? 역시 없어. 뭐지 이거? 뭐 하나 있었는데? 어? 잠시만 이거 진짜다.
씨발. 큰욕 넓어 했어요. 큰욕. 자, 여러분 저는 결국 패배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오늘 수확물에 정말 만족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힘들 줄 몰랐거든요. 쉽게 잡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아까 잡아가지고. 근데 정말 어렵더라고요.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낮에 하면은 좀 더 쉽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도 그렇게 낮에 한 마리 헌팅으로 해가지고 사냥해서 잡고 두 마리 통발로 들어가지고 총 세 마리 바로 집으로 가져가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가서 봐요. 라삭라삭 저렇게 다 뒤졌다. 아, 자 여러분 그리고 가려고 했는데 제가 좀 신기한 걸 봐가지고 이거 설명해드리고 싶어서. 지금 거미 한 마리 보이시죠? 너무 확대 안 할게요. 저 거미가 물가에서 왜 저러고 있냐면 지나가는 물고기 같은 거 잡아먹습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거미는 원래 곤충을 먹기로 유명한데 얘는 저렇게 대기를 하고 있다가 물고기가 지나가면 사냥을 하는 그런 거미예요. 개멋있어. 개쩐다. 개 카리스마 있어. 거북이 개차 먹을 거야. 자 이제 이 녀석들을 손질을 할 건데 손질 장면은 너무 징그러워서 일단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녀석들이 생태계 교란종이란 게 참 너무 아쉽고 더 이상 생태계 교란종이 나타나지 않도록 방생되는 일이 좀 많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뭐야 리발 언제 다 손질됐대? 먹으러 갈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거북이를 손질해가지고 들고 왔습니다. 거북이를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약간 붙어있는 노란색들이 있거든요. 요런 게 다 지방이에요. 저번에 리버쿠터라는 생태계 교란종 거북이를 먹었었는데 그 녀석을 손질했을 때는 요런 노란색 지방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붉은기 거북이는 손질하고 보니까 노란색 된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방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라나 다른 거북이들 손질한 얘기를 들어보면 지방이 굉장히 많은 동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이미 옛날부터 식용으로 많이 했었는데 식용으로 어떤 거를 해먹냐면요 스프를 해먹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에서도 악어거북 스프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데 인기가 정말 좋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요리할 거는 스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오늘 굉장히 유명한 셰프 한번 모셨습니다. 이 셰프로 말할 것 같으면 미국에서 악어거북이를 한 120마리 정도 잡아가지고 악어거북 스프를 만들어 봤는데 스튜는 처음 만들어 본다 그래가지고 같이 요리하고 싶다 그래서 모셔봤습니다. 박수로 맞아 할게요. 박수 이렇게 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뒤에서 라우니가 자고 있거든요. 지금 내 소음도 굉장히 스트레스인데 이 소음에 지금 적응이 돼서 잘 자고 있는 게 한번 들어보세요. 와 내 와이프다. 뭔데? 악어. 아, 악어거북. 이 구라를 이렇게 진짜로 봤네. 자 오늘 은혜랑 같이 한번 요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자, 이게 거북이 한번 자세히 봐봐. 너 진짜 은둥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아하는지 아는구나. 오랜만에 둘이 나오니까 잘하네. 멀리서 한번 봐봐. 그냥 일반 고기야. 진짜 이거 그냥 이거 그냥 봐봐. 아니 그냥 이거 봐봐. 자세히 보라니까. 우선 얘네가 민물에 살기 때문에 잡내가 조금 날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래가지고 류류가 필요합니다. 살짝 재워줄게요. 이렇게 재워주는 이유가 뭐냐면 잡내를 제거를 하는 거죠. 왜 그래도? 도와줘. 또... 아 은혜야 그런 생각하지 마. 이건 닭이야. 너 어제 나 닭도리탕 만들었잖아. 식감도 똑같아. 오늘 참고로 은혜는 도저히 못 먹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저도 먹을 생각은 없고요. 하지만 뭐 악플 같은 거는 당연히 겸허하게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서 먹지 않는다. 맞지? 너가 악플 달릴걸? 왜? 먹어서. 그 말 안 하죠. 이건 진짜 악플 도배가 되는 거야. 얘는 생태 교란 좀 나쁜 놈이야. 자 그래서 이렇게 우유에 싹 재워주면서 잡내를 없애는 동안 스튜에는 각종 야채들이 들어갑니다. 오늘 셰프 최초로 좀 쫓아내려고 하거든요. 라온이 낳고 감이 다 떨어져가지고 아 이거 도저히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임신했을 때가 나왔어. 그게 뭔데? 뭐가? 그걸 왜 뒤로 들고 있는 거야? 뭐가? 그게 뭔데? 아니 이게 뭐냐면 역대급 해루질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영상 올린 게 있는데 그때 제가 아래에서 뭐 찾고 뒤로 돌아왔는데 은혜가 갑자기 저를 보고 이러고 쳐다보고 있는 거야. 진짜로 나 카메라 안 돌아가는 줄 알았거든요. 이거 뭐지? 어? 얘 왜 이러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뭔데? 근데 은혜가 장난쳐야 되는데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내가 뭐가? 여기서 이제 아 이 새끼 돌았구나 그러고 나서 제가 거기서 에이 그러지 마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도 너무 놀라서 그게 뭔데? 이러길래 은혜야 너 소리 내서 웃어. 진짜로 사람들이 너 웃는지 몰라. 너 그냥 흐느적거리는 줄만 알아. 은혜야 알겠지? 개빵 터진 거예요 이게. 자 여러분 저렇게 우유를 재워놓은 동안 야채를 손질을 할 건데 첫 번째 야채 제가 던질 테니까 받아주세요. 받을 수 있어요? 응. 아니면 라온이 깨요. 라온이 깨가지고 또 고생하고 싶어요. 재우는데 안 하고 싶죠? 잘 받아요. 갑니다. 자 안 깼어 안 깼어 안 깼어. 할 때까지 합니다. 라온이 깨도 합니다. 받고 양릉 이렇게 해주세요. 아시죠? 합니다. 자 하나 둘 셋 랑릉. 너 라온이 깨니까 막 조그맣게 하잖아. 어. 근데 있잖아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네가 조용히 하면 어쩔 건데. 당삭. 어때? 좋았어. 당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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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삭. 자 당근 요거 여기다가 딱 올려주고 다음 재료는 던질 테니까 받아. 그리고 받자마자 비읍으로 얘기해. 알겠지? 어. 바보 비빠. 맞지? 잘했어요. 바보비빠. 아주 잘했어. 바보 비빠 맞아요. 근데 왜 이렇게 바보처럼 했어요? 과연 이건 어떻게 적을 수가? 바삭. 와 진짜 예상 개빡세게 된다. 그럼 너 해봐. 나도 근데 하나 둘 셋 이런 거 이렇게 촉박하게 해줘야. 하나 둘 셋. 명신
아 진짜 너무 싫어. 시옷으로 하자. 시옷 빨리빨리 하나 둘 셋 시작. 아니 아삭인데 왜 시작이 나오는데. 내메미미 내메미미 내메미미는 뭐냐. 파프리카가 썰었으면 여기다 올려주고 다음 재료는 이응으로 가야 돼. 이응. 자 하나 둘 셋 양락. 야야 이런 개피해. 디귿 디귿 간다. 자, 눈 감지마 눈 감지마. 디귿 디귿 다 방 은행을 알을 꺼냈어요 여기서. 나왔습니다. 양파도 썰어줄게요. 라삭 라삭 라삭. 자 그러면 이제 야채 손질 끝났거든요. 자 그러면 잡내를 제거한 여 거북이에 우유를 부어주도록 할게요. 제키 우유 버렸으면은 물기를 한번 제거를 해줍니다. 자 네키는 올려두고 바바바바바박 쳐요. 퍼치 안 일어나. 지금 이런 거 다 알아. 퍼치 너 이제 아파. 이거 한 쪽만 해도 되죠? 구독자나 협상하지 마. 협상하자. 자 이렇게 물기를 빼줬으면 거북이를 그릇에다 빼주고 자 여기다가 이제 로글로그 루추루추를 뿌려 가지고 자 후추도 조져. 자 이렇게 살짝 재워지는 동안 프라이팬에다가 얘를 좀 구워야 되거든요. 뭔데? 뭐고? 아니 그게 뭔데? 뭐? 그게 뭐냐고? 잘 자라 오리라. 어 잔다. 나 이렇게 긴장하면서 콘텐츠 찍은 거 처음이에요. 자 루라이린 린. 여러분 소리가 들어갔을지 모르겠지만 방금 라온이가 그랬습니다. 지금 팔 계속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잘 자라 내 새끼. 오 아니야 팔 움직이지 마. 그래 기지개만 펴. 자 그럼 린덕션 하고 바로 띵띵띵띵 777 777 X됐어. 우리 유튜브 X됐다고 너 때문에. 인디언 밥통에 개 멍들게 개 때려오고 싶어. 왜 그래 왜. 모든 시청자분들과 나를 포함해서 니가 제일 많이 웃어 지금. 보는 사람들은 그럼 즐거워야 되는데 이게 울고 있어요 지금. 눈 보세요 여러분. 자 내가 간다. 그냥 쟤만 보여. 이제 여기다가 원래 구울 때는 살짝 기름을 두르잖아요. 하지만 기름보다 이 수치로 먹을 때는 다른 거에 구우면 훨씬 더 맛있다고 합니다. 뭘까? 은혜한테 말 안 했어요 진짜. 얘 이 셰프인데 몰라. 외국 과자요. 외국 과자냐고? 외국 과자. 아니 우리 큰일 났어 너 지금. 터졌다 터졌어. 왜? 아 웃으면 어떻게 너 괜찮아? 진짜 눈물 흐르고 있어요. 한번 보여드려. 지금 아니. 여러분 지금 눈물 보세요. 여기 진짜 눈물 지금 흐르고 있어요. 됐어? 이게 그냥 문제가 뭐냐면 너가 너무 많이 웃잖아? 그럼 사람들을 보면서 저 새끼 둘만 좋아하네라고 그렇게 인식을 하겠어. 와 이거는 미안해. 그냥 너무 괴롭 같아가지고 이거는 내가 웃음을 참을 수가 없어. 뭐 하고 있었지? 어? 외국 음식이잖아. 바를 거? 아니야. 뭔데? 자 여기도 보고 하나 둘 셋. 마늘? 액체야? 고체. 버터. 그렇지 정답. 잠깐만 너 얼굴 가려봐. 이렇게 너 얼굴 잡히잖아. 롬버터. 자 버터를 요만큼 생각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봐. 릭싹 저는 버터가 자글자글 리글리글 끓인 동안 러브길에 기대 바로 들어가봐. 와우 고기가 완전 익을 때까지 버터에서만 구워주는 거래요. 그러면은 스튜를 먹었을 때 이 고기의 그 담백함이 엄청 묻어나는데 자 이렇게 쭉 계속 한번 익혀줄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거북이가 거의 다 익었으면은 아까 준비해놨던 채소들 있죠? 파프리카 빼고 나머지를 싹 다 일단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감자가 갑자기 생겼어요. 왜냐면 이 감자가 장모님이 감자를 가져다 주셨는데 저희가 너무 안 먹어가지고 컨텐츠에 딱 쓰게 됐습니다. 장모님 감사합니다. 장모님도 짬 처리하신 거지 나한테. 아니야 엄마 짬 처리 감사. 엄마 삐져. 어머니 삐져요? 농사 지으신 거. 아 이건 진짜 삐지면 하기다. 어머니한테 삐져요? 자, 와. 자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이 야채들이 익을 때까지 볶아주는 거예요. 안 깬다 진짜 안 깬다. 라온이 깨우기 데시벨 한번 해볼까? 아니 조져 하지 말아요. 안 깨 움직이고 있잖아. 하지 말라고. 우리 진짜 조져 더러워. 뽀뽀할래 크게 말할까 둘 중 하나 정해. 애기를 위할 것인가. 쟤 어떻게 생긴 건데? 뽀뽀 없이 건너뛰고 바로 생산지 조져. 하지 말라고. 다음 더 크게 한다. 뽀뽀할래 더 크게 할까. 알았어 라온아 너를 위해서. 엄마가 야 내가 꺼져 나중에 더 이상 다른 상에서 저 못해요 여러분. 저도 이제 못해요. 자 이렇게 야채도 싹 다 익었으면은 자 이제 여기에다가 아니야 라온아 그러지마. 지금 클라이막스야. 자 물 300ml를 부어버려. 자 그리고 오늘 할 스튜는 바로 토마토 스튜입니다. 로메이로 로드 들어가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쭉 한번 끓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겠지? 아니 딱 한 덩이만 먹어. 아니 소리 지를까 먹을까 뽀뽀할까.
너 근데 진짜 개쓰레기다. 너 나랑 소리 지를래? 아니면은 거북이 먹을래? 소리 지르고 있잖아. 봐봐 지금 괜찮아. 황라온! 여봐 그냥 자잖아 소리 질러도. 이게 진짜 너무 신기하다. 원래는 애기들이 시끄러우면 깨거든요. 근데 오히려 더 자는 것 같아요. 야 황라온! 오 진짜 아무렇지도 않아. 그냥 이러고 자요. 오히려 약간 애매한 소리 있죠. 똑딱똑딱 이런 소리. 요런 소리에는 더 반응을 예민하게 하는데. 야 황라온! 또 가지 마. 야 나 너네 엄마랑 뽀뽀해도 되냐? 어? 오케이 하고 있는 거 같아 지금? 황라온 그래도 돼? 어? 이거 상상도 못한 정체 그거 아니야? 라온아 나 엄마랑 뽀뽀한다. 그래 잘 자. 아 씨. 시발이라고 했어? 시발이라고 했어? 시발이라고 한 거 같은데? 또 시발이라고 한 거 같은데? 시발이라고 했잖아. 시발 진짜. 라온아 황라온.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황라온이가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라온이는 제가 이렇게 말하면은 분명히 다시 잠들 거라고 저는 100% 확신을 하기 때문에 라온이는 지금 다시 잠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라온이 좀 진정시키고 올게요. 자 데리고 야, 야야야, 토했어, 토했어. 여러분 잠깐 중간. 겨우 재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육아하면서 컨텐츠 하는 거 진짜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기는 원래 토를 좀 자주 해요. 갑자기 설명하는 것도 좀 웃기긴 한데 어쨌든 지금 상황이 이랬으니까. 자 여러분 이렇게 어느 정도 끓여졌으면 여기에다가 파프리카를 넣을 건데 파프리카 왜 마지막에 넣냐? 숨이 너무 많이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자 이제 요거를 예쁜 그릇에다가 우리 셰프가 담아줄 거예요. 드디어 네가 첫 번째로 하는 일이 생겼다. 깨. 이야 우이.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생태계 교란종 붉은 기거북이 토마토 스튜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스튜를 먼저 한번 퍼서 먹어볼게요. 참고로 스튜 안 드셔보신 분들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진짜 스튜 파는 식당 가셔가지고 좀 드셔보시면 진짜 맛있습니다. 바로 먹어볼게요. 초베르. 맛이 없어? 아니 개맛있는데? 진짜 맛있는데? 진짜 맛있어. 이게 버터로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진짜 맛있어. 너 먹어보고 싶어? 아니. 근데 왜 그렇게 나를 좀 병신처럼 쳐다봐? 자 여러분 이제 거북이를 먹어보자. 거북이 먹어볼 때는 요 라삭라삭 집게가 필요해요. 자 왜냐면은 원래 거북이가 좀 크면은 손질을 할 때 순살로 해가지고 손질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 거북이들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순살로만 하면은 정말 살점이 요만큼씩 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집게로 잡고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요 녀석 살이 많아 보이네. 자 여러분 아가리 들어갑니다. 바로 먹어볼게요. 초베르. 네 그런 말 하면은 노땅 먹고 사람들도 안 좋게 봐. 알겠지? 정신 차려. 우리 집안 니한테 달려있어 지금. 맛있겠다. 우리 집 잘했어. 자 먹어볼게요. 맛있겠군. 조베르. 야 이거 닭보다 맛있어. 닭보다 맛있다니. 진짜 맛있는데? 여러분 저번에 먹었던 리버커터보다 훨씬 맛있습니다 진짜로. 저번에 먹었던 리버커터는 약간 질긴감도 없지 않아 있긴 했지만 그래도 맛있었거든요. 근데 얘가 훨씬 더 지금 야들야들해서 맛있어요. 그리고 수추 너무 잘 어울려요. 왜 미국에서 이 거북이로 스프를 해먹는지 알겠어요. 거기서는 수추도 해먹습니다 참고로 저처럼. 와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뼈가 이렇게 발라집니다 여러분. 지금 거의 다 먹었어요. 자 여러분 요 부분이 대퇴부 약간 그 느낌이거든요. 여기요 이 부분이 또 근육이 많이 없으면 맛있습니다. 먹어볼게요. 초베르. 아유 진짜 이거는 갈비예요 갈비. 그 소머리국밥 같은 거 먹으면 안에 들어가 있는 그 결 있죠? 딱 그 결 느낌이에요. 자 다음 살 먹어볼게요. 이건 어딘지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먹어보면 알 것 같아요. 초베르. 와 이거 뭐지 이거 진짜. 이 질김의 그 맛을 여러분 이제 정말 너무 알려드리고 싶은데 진짜 지금 마땅한 단어가 없어요. 이거는 뭐 약간 비교하기가 정말 애매해요.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잘 어울릴게요. 목 부분 먹어볼게요. 이게 사실 닭도 목을 안 먹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목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조그만 데서 나오는 그 약간 질깃질깃한 그런 느낌을 좋아해서. 자 목 한번 먹어볼게요. 초베르. 닭목살이랑 되게 비슷한 결입니다. 맛있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지금 굉장히 닭목살이랑 좀 비슷하죠? 닭이랑 비슷한 게 정말 신기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먹어볼게요. 이게 약간 꼬리 근처에 있는 Y자 쪽 살인데 요거 마지막으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초베라. 제일 맛있는데? 와 여러분 이 부분이 제일 맛있어. 꼬리 바로 앞쪽 부분인데 이 부분이 진짜 완전 1등이다. 라온아 아빠 갈게.